짜증나. 안 오, 나 안 오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밥 먹으러 가야지. 밥을 먹어야 일을 하지. 부산이나 경상도에서는 원래 밥 먹었어가 가장 대표적인 인사야. 잠깐, 코로나 방역소독은 지켰습니까? 마스크 착용. 손 소독 하셨습니까? 잘했어. 엄마 손가락 찾아봐요 어디 있어. 아, 눈이 의심했네. 네? 아, 이런지 이 가운데 줄 알았어. 네. So many mixed emotions. It's like I finally noticed.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I spent a lifetime running, fearing what I'd become if I.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모 홈쇼핑 이제 MD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 화장품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 간에 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는 것은 새로운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할 내용은요, 2020년 화장품에 대한 트렌드와 이전에 영상에서 이미 좀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와 클린 뷰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체 리듬과 관련된 그런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가시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야 될 이제 주제 중에 이제 하나가 첫 번째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모든 과학자들이 여기에 시스템 돌입을 했고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 밝혀졌습니다. 자, 유전자가 밝혀지고 보니까 되게 어이없는 일이 하나 발생을 하게 돼요. 생각보다 우리 유전자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람에 대한 유전자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면 미생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미생물. 이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게놈의 합친말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 질병이라든지 우리 몸의 모든 면역 시스템을 작용하는 제2의 뇌, 그 다음에 제2의 게놈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다양한 영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곳이 어딜까? 라는 거죠. 바로 장입니다. 장. 이런 장과 피부의 관계, 장과 뇌와 피부의 관계, 이런 요즘에 이런 논문들이 정말 예전에 정말 그런 방식으로 접근도 차지도 못했던 논문들이 정말 무수하게 너무나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연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쥐 두 마리에다가 뚱뚱한 사람에서 채취한 미생물, 그러니까 대변에서 나온 미생물이겠죠. 그거를 갖다 여기 주입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뚱뚱하지 않은 사람한테서 대변을 채취해서 그 쥐에다가 주입을 한 경우, 뚱뚱한 사람한테 채취했던 미생물을 주입했던 경우에 그 쥐는 뚱뚱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다음 그렇지 않은 쥐는 주입을 했더니 그대로 뚱뚱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동일한 조건에서 다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2013년에 첫 이런 논문이 딱 나오면서 미생물이 우리 몸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준다고? 아니, 이게 환경이 바뀐 거라고 한 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왜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요즘은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미생물들을 이야기할 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바로 유산균이죠. 유산균. 관 안에 음식이 쭉 통과해서 들어가면서 제일 많이 접촉하는 그 단면에 그 뒤에는 항상 전쟁을 딱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항상 그 균이 깔려 있으니까, 항상 그 균이 깔려 있으니까 그 균에 대응하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뒤에 딱 있겠죠. 그래서 대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총 한 방만 쏘면 싸우는 겁니다. 딱 붙어 있어요. 끝까지. 그리고 앞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부에 대해서 이거를 방어하는 시스템을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그 표면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은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나는 이걸 늘 어릴 때부터 접근해왔던, 생각해왔던, 받아왔던 균인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면역이 그대로 형성이 되죠. 쉽게 면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쉽게. 좋은 균, 나쁜 균을 파악하지 말고요. 이런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쉽게 이에 대응하는
면역력이 잘 형성되는 게 바로 대부분의 유산균들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좋은 균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장과 가장 흡사한 부분이 바로 피부예요. 피부에도 피부 장벽이 있죠. 우리 장에도 장의 장벽이 있죠. 그 장벽과 그 장벽의 구조가 되게 흡사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이 쉽게 들어올 수 없고 필요할 수 있는 부분만 잘 흡수하게 만들어주고 소장과 대장에서도 음식물이나 영양분은 쉽게 들어오지만 밖에 있는 균이나 이런 건 잘 들어오면 안 되게끔 막아주는 시스템, 이게 구별이 확실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 가지 균이 쉽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이걸 보호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 보습을 잘 해주고 여러 가지를 잘 해주면은 피부가 보호되는 것처럼 우리 장벽 안도 보호를 잘 해주게 되면 그런 외부에 있는 물질들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고, 자, 이런 원리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유산균 화장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화장품은, 자, 어떤 면역이냐. 우리가 화장품을 쓸 때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은 원래 피부 표면에 있는 균이 아니에요. 대부분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을 많이 쓰죠. 이 락토바실러스는 피부 표면에 있는 균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장에 있는 균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장에 있는 균을 어디에 발라요? 피부에 바른다니까요. 자, 이 피부에 바르면 그럼 여기 좋아지냐는 거야. 자, 어떤 원리냐? 아까 우리가 먹었을 때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 이 장벽에 있던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세팅되어 있던 균에 의한 어떤 거 대응하는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죠. 근데 그 하필 발랐던 균이 나는 태국 때부터 기억하고 있던 그 면역 시스템과 동일한 균인 거야. 그러면 쉽게 팍 그 부분의 면역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부분의 면역이 훨씬 더 활성화돼서 외부에 있는 다른 물질들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조금 더 이해할 때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거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한 지금부터 한 뭐 오늘 하루 종일 밤새 얘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 클린 뷰티라고 하면 어떤 그냥 뭐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내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뷰티? 뭐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죠? 내 피부가 깨끗해지는 뷰티? 클린 뷰티는 지구를 사랑하자, 지구를 클린하게 만들어주자는 뷰티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변에서 내년 2021년부터는 선크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변 선크림 왜 못 발라? 당연히 발라야 되죠. 근데 산호가 너무 죽더라는 거야. 그 바다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베니스에 사람이 관광객이 안 가다 보니까 베니스 물이 너무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그 지저분했던 물들이 보면서 바다까지 다 보이는 환경. 그러니까 뭔가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한 이슈들이 요즘엔 되게 많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화장품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포커싱이 되면서 좀 더 지구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그러면서 좀 더 서로서로가 윈윈되는 이러한 구조로 뭔가 제품들이 조금씩 방법들이 바뀌어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클린 뷰티는 나의 건강, 지구의 건강,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한다 보니까 유해한 성분들을 최대한 줄이고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하자 만들었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가 되고 있었던 시점에는 이미 우리나라는 거의 어플이 안 깔려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난리가 난 거죠. 자부심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보다 많이 앞서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클린 뷰티에 또 하나의 기회를 포함됩니다. 사실 이게 무조건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원료들을 보면요, 이게 무기농으로 만들었으니까 다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기농 화장품이나 이런 천연 화장품의 원료가 식물성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동물도 천연이죠. 동물도 천연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각각 전부 다른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 유기농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인증 기준에 보면 화장품 안에 있는 원료가 충분하게 유기농을 파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 용기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까지 전부 다 이런 유기농에 대한 공정을 받으면 어떤 특정 마크들을 부여를 하잖아요. 그게 각각 나라에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렇게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 식품 의약품 안전처라고 하는 마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비건입니다. 비건. 동물에 대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해서도 안 되고요, 교차 오염도 없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유전자를 갖다가 전부 다 촥 돌려가지고 그 유전자에서 동물 유전자가 나오면 아웃 딱 되는 거죠. 좀 더 까다롭긴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클린 뷰티에 포함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사실 너무 생소할 수 있는 할랄. 우리나라는 아직 뭐 이슬람에 대한 신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슬람 인권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화장품이 없지만 가까운 몇 나라만 보더라도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인도네시아 화장품에 이런 그 할랄이 통과되지 않으면 화장품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제품에 이제 그런 그 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 거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그게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린 뷰티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가장 큰 이슈고 대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화장품 트렌드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생체 리듬 화장품입니다. 2017년, 자, 3년 전에 노벨 프라이즈, 자,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3명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됩니다. 생체에 시계가 있다고 하는 유전자를 규명한 3인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밤과 낮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특히 밤의 여왕입니다.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죠. 우리가 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밤에는 졸리잖아요. 그럼 뭐가 분비가 된다는 거? 멜라토닌. 아침에는 눈이 뜨면 쌩쌩해요. 뭐가 분비가 돼요? 바로 코티솔입니다. 근데 아침에 봐요. 여러분들 아침에 잠 못 일어나고 못 뜨는 사람들 있죠. 막 되게 막 앉아서 하루종일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들 있죠. 뭐가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이냐면 바로 코티솔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에 지금 나는 깨야 되는 환경에서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빨리 확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줘서 늘어지는 상태. 그래서 코티솔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환경이 되죠. 자, 그래서 멜라토닌과 코티솔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밤에 뭘 먹어요? 사람들이 배고프면 야식을 먹죠. 졸리는데 일단 깨서 야식을 딱 먹는 순간 음식이 들어오면 내 몸에 안에 있는 장기의 신호는 어디로 가냐? 낮으로 바뀝니다. 움직여야 되고 일단 음식이 들어왔냐고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머리는 어떻게 가요? 자, 불균형이 오게 되죠. 그러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몸도 엄청 피곤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불균형들이 생길 때 생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딱 침대에 누워서 제일 많이 하는 거, 한 시간씩 누워서 불 끄고 제일 많이 하는 거, 핸드폰. 자, 핸드폰에 블루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멜라토닌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라이트가 블루라이트예요. 청색광 화장품, 뭐 청색광 차단 제품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청색광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을 시켜주면은 이런 멜라토닌에 대한 부분들을 떨어지는 것들을 억제해 줄 수 있죠. 특히 잠을 잘 못 자면 되게 피부가 푸석해 보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멜라토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입니다. 항산화. 그렇게 여러분들의 노래 부르는 항산화, 항산화. 비타민C 많이 먹어라, 뭐 많이 발라라, 비타민 좋다. 그 다 하고요. 밤에 잠을 안 자. 진짜 밤에 잠만 잘 자면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안 한다니까.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향후 계속 나올 겁니다. 바로 이런 화장품에 뭘 넣느냐? 바로 멜라토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피부과 전문의 내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학계에서도 대부분 다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하면서 매번 느끼는 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너무 모르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더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해 주시고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